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국제보상로입니다. 길 건너편에 보면 아파트 화성파크 드림 보이시죠? 화성파크 드림 뒤쪽으로 해서 서대구 유타운이 생겨났죠. 여기는 입주한 세대 그리고 중국날 세대 등을 해서 현재까지는 약 5200세대, 약 5300세대 정도가 지금 다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현대 서대구 유타운 바로 건너편에 보면 여기 중리동 롯데캐슬이 있어요. 여기 아파트 단지도 어마어마합니다. 2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끼고 있는 통상가 매물 하나 소개시켜 봐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촬영을 했던 건물인데 그때는 1층 빼고는 전부 다 공실이었어요. 사실 공실이다 보니까 크게 영상 찍을 것도 크게 없고 뭐 소개시키거나 보여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매매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현재 이거 상가 모두 다 만실되었습니다. 1층에는 반찬 판매점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학원이 입점이 되어 있어요. 여기 왜 학원이 있냐 둘러보니까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까지 밀집이 되어 있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어린 자녀들, 학생 자녀들 있는 세대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학원 목적으로 새가 참 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건물이 초기에 19억 5천에 나왔어요. 현재 지금은 가격을 3억 원 내려서 나와 있는 건물이고요. 매매 가격도 좀 줄었고 임차도 다 돼 있고 바로 인수하셔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의 건물이라는 점, 그 점이 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둘러보면서 이 건물이 물론 뭐 다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쉬운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또 괜찮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가는 같이 마주하고 있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쪽에 한쪽에만 상가가 있고 건너편에는 상가가 없어요. 근데 건너편에는 그 상가를 커버해 줄 만한 엄청난 규모의 2000세대 가까운 대단지가 아파트가 입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건너편 쪽에서도 상가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또 아파트 정문에 가까이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더욱 눈에 잘 들어오고 건물이 있는 위치가 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일단 건물까지 다 왔는데 건물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건물 앞에 왔습니다.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이고요. 1층에는 반찬 백화점, 전국에 체인이 많이 깔려있죠. 송찬이라는 프랜차이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가장 먼저 입점을 했고요. 임대료가 3,210만원 현재 임차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임대료를 좀 더 줄어드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2층부터는 학원이 이제 또 수업 중이더라고요. 좀 조용조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또 복도에 오르는 계단에 포스트를 또 붙여놨는데 그림을 학생들이 그렸는지 굉장히 특색 있고 예쁘게 또 잘 그렸네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는 수업 중에 있는 미술학원 들어가 있고요. 임대료는 2000에 100만원 임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4층 수학학원과 국어학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학학원은 현재 보증 2000에 월 90만원.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상가를 이용하는 연령층들은 대부분 다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엘리베이터 없는 게 커버가 될 것 같네요. 자, 4층은 여기 국어학원. 4층은 내부 평수가 16평입니다. 그리 크진 않아서 작은 교습소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4층에는 이렇게 또 독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또 주거템으로 쓸 수 있도록 또 방식으로 잘 꾸며놨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상가로, 국어학원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업시설에는 학원이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물 내부 둘러봤고요. 건물 뒤편으로 주차장이 있는데요. 내려가서 주차장 한번 둘러보고 건물 내용까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1층에 다시 내려갔고요. 건물 진입하는 쪽에도 CCTV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다 촬영이 되고 있고 이 건물에서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초중고등학교가 모여져 있습니다. 달서 초등학교, 중리중학교, 경동여고가 이쪽으로 몰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 여기 중리도 롯데캐슬 그리고 여기 또 동네가 예전부터 오래된 아파트, 저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던 동네이고요. 이 주변으로 토탈해서
약 3,500세대가 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름 이쪽에서도 이 동네 현재 있는 건물 위치가 가장 메인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주차장은요, 여기 남쪽에 올라오면 10m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 옆 건물을 끼고 돌아서면 4m 골목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4m 쪽으로 지금 차량이 들어가고 있죠. 차량 들어가고 있는 게 건물 주차장 이어지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이 골목에 있고 뭐 대수가 두 대밖에 없어서 뭐 활용하기에는 크게 썩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건물 뒤편에는 허가 대수 정도는 나와줘야 되니까 이 4m 골목 쪽으로 주차를 빼뒀습니다. 이렇게 오늘 건물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161.9제곱미터, 건물은 338.54제곱미터, 대지구평수 한산시 48.9평, 건물은 102.4평입니다. 건축년도 22년 1월 10일날 준공 낳는 신축 건물이고요. 건물 매매 가격 7.19억 5천에서 이제 16억 5천으로 가격이 3억 내렸습니다. 건물에 나 있는 대출은 7억 5천, 임대보증금 8천만원입니다. 이제 인수가격 8억 2천만원, 월수익 138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지금 옆 건물과 이 건물, 이 라인 중에서는 가장 신축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건물이 최신축 건물이고요. 옆 건물은 18년도쯤에 평당 한 2천만원, 2천100만원 정도 선에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비교했을 때 현재 금액이 3억 정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매매 금액은 좀 더 절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깎아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인수하면 오늘 건물도 어떻겠나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 서구가 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 건물의 공실률은 좀 더 낮아지는 그런 입지로 변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